에러 82가 떠서 에러 03 떠가지고 위에가 완전 터졌네. 터졌어. 깨졌네. 보일러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. 보일러 다 됐잖아요. 이제 일단 다른 부분은 다 수리했는데 지금 또 에러 03번이나 떠가지고 보니까 렌즈를 확인해서 렌즈에 그름이 있나 확인하라고 했고 그름은 없네요. 그래도 한번 닦아볼게요. 그름은 없는 것 같고 오일 여과기에 오일이 잘 있나 보라고 했고 잘 있네요. 이게 비어있으면 안 03번이 점화가 안 돼가지고 되는 거라고 해서 이 오일 여과기 부분을 열어봐서 한두 바퀴 돌려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만 열어놓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오일이 나오려는 거 있다. 바로 나오는 거 같은데 기름이 나는 거 같고 공기를 빼고 이번엔 에러 82가 떠서 에러 82가 뜨면 검색해보니까 뭐냐 보일러를 재가동하라고 하더라고요. 코드를 뽑았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를 뽑고 다시 재가동 해볼게요. 이게 뭐 에러 03 떠가지고 정화장치 확인하고 여기 뭐 그림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근데 그림 없네. 보일러 전원 잠깐 끄고 이거 기름 나올 때까지 돌려놓으라고 해서 네 한두 바퀴 나왔다. 빨간불 이제 들어왔네. 아 그러네. 에러 8인 또 뭐야? 에러 8인 아마 얘하고 뭔가 통신이 아직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됐던 것 같은데 그때. 돌아간다. 어 다시 노란 불 됐어. 이제 되는 건가? 빨간불 됐다가 노란불 됐다가 계속 저러네. 공기도 빼줬고 점화 플러그도 다 했고 어 다시 노란불 됐어. 돌아가는데? 돌아가! 지금 저 작년에 이게 터졌잖아요. 아, 이거 얼어갖고 터졌던 거 갈라졌네. 제가 지금 이거 사와서. 아, 그거를 교체하면 되는 거야? 이거, 어떻게 띄워? 이걸 빼서, 이거 빼고, 여기서 돌려가지고 이것만 빼면 빠질 것 같은데. 근데 빼기 전에 여기 물을 꺼야지 여기서 불이 총알처럼 안 나올 것 같은데? 그렇겠네. 전체적으로 여기 이 건물 자체를 꺼버려야 돼. 아, 지금 물. 어, 물 꺼구나? 꺼가지 않아요. 이것만 풀르고.
양쪽만 빼면 될 것 같더니 양쪽 다 빼야 되는구나. 돼? 조금 빠져? 얘를 아 얘를 돌려야 되는구나. 근데 또 그치 야 뭐 빼다가 다 하면 안 된다. 봐봐 꽁꽁으로 쓰면 세상에 이게 이게 스테인리스로 된 이렇게 두꺼운데 커진 거 봐. 무섭다. 완전 꽉 됐네. 너무 꽉 깨가. 안 들어가? 아, 헐. 될 것 같아. 어. 거기 또 어떻게 넣어? 조금 한번 하고. 원래 이거 20바퀴 돌리고 그러거든. 우리는 진짜 조금 돌리는 거야. 다 된 거야? 물 틀어놓을게. 그게 여기 옆으로 물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. 아 잠깐만.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아. 다 됐네? 똘똘하네. 걔는 안 감아도 돼? 얘 안 감아도 그냥 얘는 잘 막히던데. 그리고 안에 고무 패킹이 있어가지고. 아마 이걸로 이제 물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거는 이걸로. 이렇게 풀 만들면 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물 조금 나오고. 예전에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. 이게 위로 해서 나와야지 정말 어디로 이어지냐 이거지. 나온다. 원래 위로 하면 안 나왔거든. 이제 물도 나온다. 아 물도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. 보일러가 이제 온수가 나오냐 문제. 이제 온수 전용으로 한번 넣고. 온수. 온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. 과연 온수가 나올 것인가? 나오나 본다. 바로 안 나오겠지? 아 나왔으면 좋겠다. 조금 미지근해진다. 오 진짜? 오! 나온다. 야! 김 보이나? 이거 김 이거 표준 표준기가 보여야 되는데 나오죠. 오! 오 김밥. 아 대박! 엄청 뜨끈하게 나왔네. 오늘 씻어야겠다. 아 대박이다. 이게 씻으면 오늘 며칠 만에 씻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씻어야겠다. 아 이제 뜨신 물이 나옵니다. 여러분 너무 좋아요. 아 드디어 씻네요. 그래도 한번 제가 맛보게 씻어볼게요. 씻어보고. 알았어요. 이 얼굴에서 이제 어떻게 되나. 깨끗이 씻고 봅시다. 와, 와 이런 게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와, 깨끗이 씻었어? 진짜 엄청 깨끗이. 아니 지금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. 아까는 진짜 완전 거지 같아. 아 이제 좀 사람다운 모습이네. 예전에는 한번 했을 때는 중간에 찬물이 나가지고. 죽을 뻔했거든요.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뜨거운 물 별로 안 끊기고 잘 나와서 잘 고쳐진 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좋다. 진짜 물이 따뜻한 물이 엄청 중요한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. 뭔가 또 직접 고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 뿌듯하네요. 다음번 이제 올바랑 세나도 다 샤워를 해야 되고. 아 뜨거운 물 샤워 너무 기대됩니다. 진보기도 쉽게 해야 돼요. 지금 진보기도 지금 네. 지금 진보기도 지금 오랫동안 못 씻어서 네.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거짓 때는 이제 다 벗게 생겼네요. 앞으로 조금 더 깨끗한 모습 기대해 주세요. 네.